동산 선교회는 입장하고 있습니다. 박수 좀 맞으시기 바랍니다. 우리는 과거가 아니라 미래로 가야 합니다. 또 젊은 청년 세대들의 문제가 곧 우리 사회의 문제 그 자체입니다. 기회 총량 부족으로 우리 청년 세대들이 편을 갈라 싸우는 그런 참혹한 현실을 만들어낸 점에 대해서 우리 기성세대가 깊이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이제 이 반성을 넘어서서 책임을 져야 될 때가 됐습니다. 앞으로 우리가 미래로 나아가고 경제가 성장하고 공정한 질서가 유지되는 그런 사회, 합리적인 사회로 가야 합니다. 우리가 앞으로 성장하는 경제를 추구해야 하고 그 핵심은 미래산업인데 미래산업의 한 중심에 항공우주산업이 있습니다. 항공우주 분야에 우리 당도 각별히 좀 관심을 가지겠다는 말씀드립니다. 과학기술과 경제와 국방이 이제는 옛날과 같지 않게 많은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. 저희 이제 자녀들에게도 힘들지 않게 저희 세대보다는 좀 더 낫게 이렇게 살아가는 방법들 또 그런 환경들 또 안정적인 안보 환경을 물려주는 게 제가 생각하는 그 어른의 몫이라고 생각했고 그게 올바른 방향의 정치고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작년까지만 해도 저는 군복을 입고 있었습니다. 이런 제복과 군복이 좀 자랑스러울 수 있는 국가가 되었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이고 실은 그 과정에서 제가 군에서 군을 도와드리는 것보다 민간에서 이 군을 연결하는 역할들을 하는 사람도 필요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짧은 군 생활을 마치고 결심을 하고 나온 게 작년이었습니다. 최대한 저보다는 좀 어려운 분들을 돕는 데 그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